오늘 구명의 씨의 히든 카드는 노대도다. 저리가 지금 조금씩 움직이니까 전혀 멈춰지지 않고 조금씩만 움직여도 입질 들어오니까 지금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군들의 바다는 겨울이 더 뜨겁다. 뭐 철수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30분에 기회가 온다면 한 두 수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류가 드디어 서서히 이제 바뀌어서 반대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약간씩 왔다 왔습니다. 그렇지. 오이고 그래. 힘찬 챔질은 정적을 가르고 낚싯대는 부러질 듯 휘어진다. 예, 예상인들 왔습니다. 야, 열을 어떻게 이제 열을 하느냐가 좀 문제인데 처음에 포인트 소개할 때 이 옆구리를 소개해드렸는데 감성돔이 물고 열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서 일단 오기 전에 바깥에서 힘을 다 빼갖고 올려야지 안 그러면은 가까이 힘을 쓰게 되면 밑을 파고들면 옆구리에 걸려서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서 멀리서 일단 몸을 힘을 다 빼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낚싯대 각도하고 원줄 각도하고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올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항상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인데 멀리서 힘을 빼온다면은 아마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 힘을 빼갖고 최대한 바깥에서 힘을 빼겠습니다. 바깥에서 빼 그래. 감성돔은 솟아오르는 승부욕을 내뿜는다. 저 그리 가야 되겠네. 왔다 이거. 저. 아따 시작 괜찮습니다. 이거나. 올라온나. 아 이건 45만 되겠네요. 어디로 가노? 어디로 가? 이제 내 고기다. 뜰채 무사히 담기는 순간 군의 가슴에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동시에 몰려온다. 아, 너무 멋집니다. 자, 제비 바꾸고 바로 입질로 왔습니다. 40대 후반은 되겠네요. 아, 시야를 좋습니다. 자, 멋진 녀석입니다. 아, 인생을 만나려고 이 한겨울의 꾼들이 주위에 쭉 저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 좋습니다. 갑옷을 입은 듯한 이 멋진 모습 한번 보십시오. 정말 좋습니다. 야, 자 죽기 세운 지느러미 하며 정말 좋습니다. 이래서 꾼들이 이 추위도 무릅쓰고 뭐 갯바위를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.